오늘은 눈썹을 정리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눈썹 모양은 콧망울을 중심으로 라인을 잡으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눈썹 앞머리는 콧망울과 눈 앞머리 라인을 중심으로, 눈썹사는 콧망울과 눈동자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눈썹꼬리는 콧망울과 눈꼬리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먼저 쪽집게를 이용해서 정리해볼게요. 눈썹 주변의 잔털을 모두 뽑아주시면 돼요. 눈썹 모양은 앞머리부터 눈썹 산까지 두께가 일정하게, 그리고 눈썹 산부터는 점점 얇아지게 해주세요. 그냥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눈썹을 그린 다음에 정리하시는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이번에는 눈썹 칼을 이용해볼게요. 사실 눈썹 칼을 사용하면 털이 빨리 자라서 금방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같은 방법으로 잔털들을 모두 밀어내주시면 됩니다. 눈썹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눈썹 사이에 난 미간털은 아파도 밀지 마시고 꼭 뽑아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류 브러쉬와 쪽가위를 사용해서 눈썹의 길이를 다듬어 주시면 돼요. 영상에서는 실제로 자르지는 않았는데요. 눈꼬리 부분의 눈썹은 브러쉬로 아래로 빗어서 내린 후 삐죽삐죽 튀어나온 눈썹털을 잘라내주시면 되고요. 눈 앞머리 부분은 반대로 위 방향으로 빗어서 마찬가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채워가면서 그려줍니다. 눈썹을 그릴 때에는 눈썹의 라인을 먼저 그리는 것보다 눈썹의 빈 곳을 채워주면서 그려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눈썹의 색상이 일정하도록 꼼꼼하게 채워가면서 눈꼬리까지 그려주세요. 이렇게 보면 눈썹 앞머리가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면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를 빗어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조금 더 연해질 거예요. 눈썹 톤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빗어주세요. 반대편은 아이섀도우와 앵글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볼게요. 앵글 브러쉬를 사용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의 빈 곳을 먼저 채우면서 그려나가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크류 브러쉬로 톤을 일정하게 해주세요. 브러쉬로 빗어주면 부자연스러운 펜슬 라인도 정리가 되니 마무리는 꼭 스크류 브러쉬로 해주세요. 눈썹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눈썹 아래 부분은 컨실러로 정리하면서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눈썹을 삐뚤삐뚤하게 그렸을 때에도 사용하기 좋은 팁이에요. 특히 눈썹 숱이 너무 얕으신 분들이 눈썹뼈에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눈썹도 훨씬 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눈썹 정리 그리고 눈썹을 그리는 팁이었습니다.